요즘 대한민국에서 최고 주가를 달린다는 이 케이크. 딸기, 초코, 치즈, 망고, 시루? 다 아니고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에 아주 간단한 춤의 조화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빠져든 마법의 노래인데요. 발매 9년 만에 재평가받고 있다는 티라미수 케이크의 원작자, 11년 차 인디밴드 We Are The Night을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티라미수케 축하해 이러면서 터졌던데 무슨 밈이 생겼다? 검색을 하니까 이미 많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저께 홍대 갔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20대 젊은 친구 3명이서 자기네들끼리 티라미수케 이렇게 하고 있다 진짜. 3명이서 그 굵은 목소리로 저기 가서 내가 숙취해소제 하나 사줘야 되나. We Are The Night은 지난 2022년 앨범을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은 잠시 멈춘 채 스쿠버 다이빙 강사, 에세이 작가 등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갑작스레 9년 전 노래가 화제가 되니 신기하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부분은 당연히 너무 좋고 하지만 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 있었던 게 활동을 너무 쉬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오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 있었어요. 공연을 하고 있었다면 반응이 왔을 때 좀 빨리 대처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가지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우리 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새로운 곡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로서 조금 뜻깊은 마음이 들어요. 티라미수케, 피라미수케 끊임없는 변화구를 날리는 이 노래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어보지도 않았었어요. 만들었을 때. 그리고 10cm님의 아메리카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음식이라던가 음료에 관한 소재로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저희 셋 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이 티라미수 케이크 만들었어요. 먹어본 적도 없는 케이크의 매력을 이렇게 잘 살리다니 살살 녹는 후렴구의 탄생 비법도 물었는데요. 되게 멋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샤워를 보통 할 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안 듣고 싶네. 그래서 이제 흥얼거리면서 랩을 먼저 했거든요.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하다가 자연스럽게 티라미수 케이크 이걸 멜로디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나왔어요. 멤버들이 생각한 곡의 포인트는 이지 리스닝.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사운드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뭐 8비트 고전 게임에 나올 법한 그런 뿅뿅거리는 전자 사운드들을 되게 편곡에 많이 녹아들게 했었죠. 달콤한 사운드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We Are The Night에게 티라미수 케이크는 조금은 파격적인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은준이가 저한테 데모를 들려주면서 형 이거 들어봐 근데 이거 형이 집어 던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티라미수 케이크 나오기 전에는 록 기반으로 되게 좀 댄서블한 전자음악 밴드였거든요. 공연 때 막 엄청 에너지가 있는 팀이었는데 이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할 생각을 하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있고 발매 당시 반응은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 급기야 멤버들은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 발로 뛰기 시작했는데요. 이 곡이 커피숍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보람 씨랑 부채를 만들었어요. 한 다섯 개 남아있는데 홍대에 티라미수 팔 것 같은 카페에 가지고 갔어요. 사장님 이거 여기 놔두시고 오시는 분들 좀 드리고 하셔라. 진짜 아무 맞아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 한 3년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18년 뜻밖의 기회가 굴러들어옵니다. 뮤직 드라마 투 제니 속 김성철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에 극중 자작곡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제안이 온 거죠. 드라마 작가분한테 연락을 받아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 곡을 쓰여도 괜찮겠냐라고 해서 사실 보면은 배우님 노래하는 딱 클립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뮤직 드라마 수록으로 어느 정도 쌓였던 곡 인지도에 최근 귀여운 율동이 합쳐지면서 다시 탄생한 티라미수 케이크 챌린지는 멤버들을 다시 모이게 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올해 사실 활동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또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소환을 당한 느낌이어서 이번 유행을 발판 삼아 새로운 음악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네 사람.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신곡으로 조만간 찾아뵐 텐데요. 그 곡도 나오면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또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다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셔서 티라미수 케이크를 같이 싱얼롱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춤 춰주실 건가요? 아, 춤 춰드릴게요. 오시면 네. 공연 또 오시면. 이쯤에서 화제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약 2년 만에 맞춰본다는 We Are The Night의 연주 함께 감상해 볼까요? 소녀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You know 소리 없이 내가 소문처럼 내가 사람 Yeah 친구 생일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